저마다 다른 목소리와 개성을 가진 31만 명 주민들의 터전, 서대문구. 서대문구는 이 다양한 주민들에게 발생하는 복잡한 지역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과거에는 관주도의 행정서비스와 공공정책 수립 및 시행으로 지역 문제를 일방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대문구는 지난 2017년부터 지역 문제의 당사자인 주민들이 행정과 함께 민관협치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의제 제안부터 사업 수행까지 주민들의 공감과 자발적 참여에 뿌리를 둔 서대문구의 민간협치는 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됐습니다. 서대문구는 협치 전반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주체를 연결할 수 있는 추진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행정의 역량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이 시스템은 지속가능한 공동체, 서대문이라는 비전을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환경, 일자리, 보육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한 현대사회, 주민들은 행정의 대등한 파트너로서 7개의 분과에서 의제 제안부터 실행, 평가까지 전 과정에 참여합니다. 경제산업 분과에서는 사회적 경제와 지역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교육문화 분과에서는 지역문화 커뮤니티 형성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업을, 기후환경 분과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생활 속 실천 활동을, 보건복지 분과에서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보육 분과에서는 온 마을이 함께 키우는 아이들을 위한 미래의 투자를, 제도행정분과에서는 민관이 책임과 권한을 함께할 수 있는 제도적 변화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고민을 합니다. 저마다 다른 입장과 견해를 가진 31만 서대문 주민들, 더 많은 주민들이 공감하고 만족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서대문 민간협치는 발전하고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엮여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대문구는 여러 분과가 함께 다각도로 고민하는 시스템을 구상했고, 이와 더불어 서대문 협치 고도화를 위한 기반 구축 분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서대문 협치 문화를 확산시키고 진단과 권고 TFT를 운영하며 동주민자치회 기반 활성화 및 주민 참여 예산 활성화 등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행정의 적극적인 참여로 다양한 민관협치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서대문 민관협치는 지난 2017년 민관합동 TF로 시작됐습니다. 이후 2019년 3년간의 협치 경험을 토대로 제2차 서대문구 민관협치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고, 민관협치의 모범을 보인 서대문구는 2020년 서울시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협치 전략 사업에도 선정됐습니다. 행정과 주민이 함께 지역 문제의 해결책을 찾고 공동체의 앞날을 설계하는 서대문구. 서대문구 민관협치는 대한민국의 행정의 창의적인 모델이자 민관협치 역사의 새로운 길이 되고 있습니다.